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악한 포도나무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심한 고초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진정 우리가 가지된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지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떨어져 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어느 죽는 말라서 불에 타지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된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곡이 부탁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들이 친구다, 너희들이 내 친구다까지 말씀하시면서 부탁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친구가 있지만은 친구가 있으면은 부모님에게 못할 말, 아내, 자녀, 아녀, 자녀, 남편에게 못할 말들을 친구들에게는 막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친구다. 너희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감히 해봐도 무슨 말인 것도 모르는 그런 말을 너희들이 다 가르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내가 부탁했는데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영적인 세계는 자기가 좋아하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히 접신 들린다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온갖 구다는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을 계속 부름을 해가지고 그 신에 접해가지고 짝대기에서 머리카락을 얹어놓고 불어도 잘리는 그 짝대기에서 춤을 추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은 우리가 좋아할 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다 맞을 것입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름을 좋아하니까 계속 좋아하는 거에 그걸 붙어가지고 그 악한 신이 악한 영이 들어붙어가지고 그렇게 예를 미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것 또한 악한 것, 살인하는 것,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건 다 악한 신들이 바로 마귀의 종자들이 붙어가지고 지가 좋아하니까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무슨 더러운 귀신아 하면서 쫓아내면은 그 귀신이 자기에게 맞으면 견디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물어보면 자기가 좋아해서 자꾸 그것만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네가 좋아해서 들어왔는데 왜 나가느냐 이거지. 이 영적인 세계는 이와 같이 좋아하는 것에 악한 신들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야말로 거룩한 일을 좋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계속 하도록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기쁘고 그 일에 더 힘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심히 괴로워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대로 다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해 볼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건 장소에 뭐 되고 불문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 그럼 우리가 차이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일이 생기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자기가 억제해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대로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는데 이제 떠나가면은 내가 받는 박해 그 박해가 너에게도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박해를 이기고 이 고난 이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 있으면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도 내가 장깨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증거했습니다. 이 세례요한 얼마나 귀하고 높은 분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바로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관계가 없고 이 보통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난 그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요한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작은 자라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런 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현존하는 세상과 같지 않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참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차원이 높은 나라를 말한 겁니다. 이 천국에 세례원보다 세례원이 가장 작다. 세례원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도록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예언된 대로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더 작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세례와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제자들은 확신을 가진 그런 신약 성도들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멀리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선지자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감추이신 그 보배 보화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또 들어서 알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알고 된 이 놀라운 구속사에 속한 우리들이 때문에 구약 성경,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하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어디까지나 구약의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최고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정인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모든 비밀을 다 그 당시에 종교 제도자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이 천국 비밀, 가라지 비밀, 씨 뿌리는 비밀, 진주장사 비밀, 누룩 비밀, 우리들이 어렵듯이 깨닫고 있지만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를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팔복의 비밀들, 산상보음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말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의 길을 가는, 이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가르쳐줬고 죄사함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다 이야기해줬는데도 내가 믿지 않고 계속 죄를 사하지 않고 범죄하면은 이제 핑계할 수 없는 영원한 징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우리에게 정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한 자는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니라.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못한 일을 안 했더라면 그들이 막 보통 사람과 같이 생각해도 좋았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도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징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간단한 일만 봐도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소경이 보며 참 눈물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자를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들을 벙어리가 말할 수 있게 말했는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다 예언된 이사야 29장 18절 36장 35장 35장 5절 6절 42장 7절에 다 이와 같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를 고친 일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고 또한 요한복음 9장 17절 1절 7절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또 두 소경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이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 하셨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그러며 안전뱅이가 걷는 것은 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빌립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3장 8장 14절 14장에 나옵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문둥병자가 나은 것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열 문둥이가 치유된 것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나옵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그렇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기먹거리가 듣는다. 기먹거무라 은울한 자를 고치신 것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8절 이하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를 살린 일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린 일, 살아난 일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사로가 살린 건 요한복음 11장 17절 4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메시아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안 했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예언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아도 그들이 괜찮았겠지만은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하고 아무도 못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바울 세불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또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보았고 또 내 아버지도 보았고 그랬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했고 내 아버지도 미워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핍박받는 일이 당연하고 또한 내 정인의 삶을 살 때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너에게 아버지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심으로 이 일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너희가 이 일을 증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햇빛 쬐고 이게 다 그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살기 위해서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건둔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가만히 예수님 옷자락 맞춤으로 해서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믿으려고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신들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이 복받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세상 이치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땅에서 착한 일을 해야만 천국 간다. 모든 종교가 다 한결같이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착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 새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강도질 해가지고 빼앗은 돈으로 모든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사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하는 내 죄를 씻음받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할 때는 거기는 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천국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죄 용서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좌선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자기가 회개하고 사람 안 만나면 죄 안 지을 줄 알고 온갖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봐야 그 사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훈련해가지고 근육이 붙듯이 우리 영적인 훈련해가지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영적으로 훈련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지 별것 아닌 보통 사람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라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내 속에서부터 선한 일, 착한 일을 그것으로 가득 찬 사람, 새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내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내 안에 거합니까? 내가 더러운 생각을 가득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또한 내가 거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이여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꾸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 보면은 계속 자기 귀신 이름을 계속 부리듯이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한 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거하사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옵소서. 성령을 자꾸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항상 모신 자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신 것,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안에 박해가 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이 세상의 삶을 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 가지고 성령께 간구하는 귀한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